이제 다양한 옵션이 생기겠죠. 이제 좌측이나 우측으로 약간의 윌링을 한 다음에 공격 옵션을 만들어가는 방법. 계속해서 직진으로 밀어서 페널티예요. 곧바로 퀵플레이로 갑니다. 다 자, 왔어요. 유재훈이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왼쪽으로 내주면서 트라이를 찍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은맨 럭비단의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 네. 시간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또 오케이 은맨 럭비단 선수들은 네. 정말 럭비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가 다시 선수로 들어와서 직장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칭찬할 만한 선수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재훈 선수 대단하겠습니다. 맥스에서도 네. 뭐 평균 이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이 선수들을 저희가 다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네, 대한민국 럭비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트라이까지 찍어냈던 은면 럭비단 5점을 추가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사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 아니잖아요. 네. 자,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켰어요. 한고민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럭비팀을 10년 가까이 운영하시고 럭비에 투자해 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실업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네, 럭비에 이렇게 그 팀을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